작년 한 해 1년 동안 울진 원전 주변에서 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574건의 정규 시료, 82건의 주민 관심 시료, 총 656건의 시료를 저희가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 미량 방사성 핵종이 검출된 사례는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하여서 울진 방사선 환경은 양호하고 치료 채취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치수구 배수구 지역에 시료가 자연 환경 속에서 시료가 폐류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시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다시 정밀 조사를 하였고 정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시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가까운 인근으로 이동하여 시료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작년, 재작년 곧대에서 요구했던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여러 가지 각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북대학교 영역조사 연구단 책임이라기보다도 구조적으로 규제기관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이런 게 소통을 제대로 하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조사 방법을 또 원하는 조사시로 채취를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조사 연구가 좀 같이 그 이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이 조사 연구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북대학교 방사능 연구 환경조사 연구에 관해서도 일정한 금액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게 틀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더 근대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창의해 내지도 못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원자력 주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는 더 많은 사업자가 더 많은 그 주민 그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주변 방사능 환경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더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